네, 안녕하세요. 노래하는 의사 오용호입니다. 날씨가 더워지면은 라임 디지즈,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쓸 시간이 왔습니다. 그 라임 디지즈는 결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. 그 뒷마당에서도 올릴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사슴이 지나가는 곳에는 라임병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. 또 한국분들은 골프를 많이 치시니까 라임병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. 지들이 왜 그 라임병에 대해서 신경을 쓰냐면요. 여기 보시면은 성병, 매독을 일으키는 병균하고 라임병을 일으키는 병균하고 이것이 같은 형제가 아닙니다. 그러니까 매독을 뭐 잘 걸리지는 않지만은 방치하면은 정말 낭패죠. 왜냐면은 뇌까지도 이 병균이 들어가니까. 마찬가지입니다. 라임병도 잘 걸리지 않지만은 방치하면은 뇌, 심장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이 라임병을 일으키는 또 이 매독을 일으키는 병균은 한 가지 그 재주가 있습니다. 여기 보시면은 크루즈 미사일이 땅에서 얼마 안 떨어졌기 때문에 그 레이더망에 잡히지 않는 것처럼 이 병균은 면역기관한테 잘 발각되지 않기 때문에 혈관 속을 이것이 활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병균은 뇌도 들어갈 수가 있고 또 심장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뭐 이렇게 그 우리 면역기관한테 발각은 안 되지만은 참 다행은요. 이 항생제한테는 꼼짝을 못 합니다. 그러니까 밤에 꼼꼼한데 안 보이지만은 그 열전자 또는 인프라레드를 쓰면은 보이는 것처럼 그 항생제를 쓰면은 그 꼼짝을 못 합니다. 따라서 이 병은 약이 있습니다. 여기 보시면은 이 검은 곳은 이곳이 그 라임병이 많은 곳입니다. 그러니까 이렇게 노던 버지니아도 이 라임병이 많은 지역으로 속해 있습니다. 라임병을 일으키는 진드기가 알에서 부화돼서 나와서는 처음에는 들쥐한테 갑니다. 바로 여기서 그 병균을 이 진드기가 옮습니다. 그리고 나서 이게 사슴으로 전염을 기다릴 때, 그러니까 이때 사람들이 요때 그 사슴 다니는 곳에 있으면은 바로 이것이 병을 옮기는 그 진드기가 되겠습니다. 그런데 이 저 진드기가 많은 곳은 여기 보시면은 페어웨이하고 이 숲하고 이 경계 요 사이가 되겠습니다. 그리고 또 이 골프에서도 그 러프 그 뭐 타이거 우드는 이런 데서 가끔 치지만은 저는 여기서 노상 치기 때문에 타이거 우드보다 라임병에 걸릴 확률이 더 저는 높습니다. 여기를 보시면은 그 깊이 안 들어가고 이 경계에서 볼일을 보는 거 보면은 골프장에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런데 바로 이 경계 부분에 진드기가 많습니다. 진드기도 그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. 그런데 그 라임병을 갖다가 전염시키는 진드기는 소위 말해서 그 디어틱이라고 그러죠. 바로 요놈 이게 그 병을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. 이건 작아가지고 정말 그 신경을 써서 안 보면 얼핏 보면은 잘 그 볼 수가 없습니다. 또 여기 잘 보시면은 그 다리가 좀 검은색이 나오는데 이것을 그 확대시켜 보면은 검은색이 나왔습니다. 그런데 모기는 한 번 와서 탁 쏘고 날아가는데 라임병을 그 전달하는 진드기는요. 한 번 오면은 한 며칠 동안 피를 빨아먹습니다. 그리고 이 착상하는데 그러니까 그 피부를 뚫고 들어가는데 무려 24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. 그런데 이 진드기의 침이 요물입니다. 무슨 작용이 있냐면은 마취 작용이 있어가지고 전혀 아프지도 않고 피를 옮기지 않기 때문에 한번 이 착상을 하면 피가 계속 나오고 침이 마르면은 마취도 슈퍼글루처럼 돼서 주둥이가 딱 붙어서 그 떨어지질 않습니다. 그래서 이 진드기의 그 주둥아리를 보면요. 아주 그 피부를 뚫고서 착상하게끔 돼 있습니다. 따라서 그러니까 진드기가 그 이게 피부에서 그 돌아다니는 것을
잡으면은 그거는 안전합니다. 왜냐하면 아직도 착상을 안 했기 때문에. 그러니까 삼촌이 오신다 그래서 공항에 마중을 나갔는데 이렇게 오시면은 이제 금방 가실 분이니까 모기가 되겠고, 그냥 삼촌이 오신데 이렇게 오면은 이 양반은 그냥 오래 묵으실 분 같습니다. 그러니까 이것이 진드기가 되겠습니다. 만일의 경우에 그 진드기가 이렇게 피부에 이 붙어 있는 것을 발견하실 때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, 제일 처음에 이것을 갖다가 손으로 이렇게 잡아뜯으면 이게 으깨지면은 오히려 그 감염을 더 시킬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쪽집게를 구해야 되는데 시간이 있으니까 쪽집게를 구해가지고 주둥이를 잡아가지고 서서히 뽑아서 내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혹시 어떤 부분이 피부 속에 남아있으면은 그것을 갖다가 파내면은 오히려 균을 더 집어넣는 격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미국 사람들은 뭐 항생제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안 먹는데, 뭐 한국 분들은 아무래도 그 신경이 많이 써진다고, 이제 이렇게 이럴 때는 항생제 두 알을 이제 잡수시고 이제 경과를 지켜볼 수가 있습니다. 물론 임신한 분은 잡수시면 안 됩니다.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뭐 피검사를 하자 그러는데 이 피검사가 양성으로 나오려면 한 두세 달 걸리기 때문에 이때는 피검사를 해봐도 소용이 없습니다. 그런데 그 어떤 분은 어떻게 발견했냐면요, 그 샤워하고 났더니 이상하게 나는 여기 점이 없었는데 왜 점이 생겼지 하고 보니까 그게 바로 진드기였습니다. 그런데 그 진드기가 붙어 있는 것을 이제 모르고 지나치면요, 먼저 병균이 옆으로 이렇게 피부 옆으로 이렇게 퍼집니다. 여기 보면은 그 타겟 이렇게 모양으로 이렇게 퍼집니다. 이것은 아주 그 특수해서 지가 이것만 보면은 당신은 라임병에 걸렸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문제는 20 내지 30%는 이런 것이 안 생겨요. 그러니까 병균이 들어가도 이런 것이 없이도 피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병균이 이제 피 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신경 내려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안면신경이 마비됐다고 이건 뭐 구원하사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. 그것도 심장으로 들어가면요, 심장 박동이 한 1분에 한 40번밖에 뛰질 않습니다. 근데 어떤 분은요, 전혀 뭐 피부에도 이런 타겟 모양도 없고 언제 걸렸는지도 몰랐는데 어떻게 자꾸 피곤해가지고 보니까 심장이 40분밖에 안 뛰어가지고 피검사를 해봤더니 이분은 한참 전에 그 라임병에 걸렸다고 합니다. 그래서 여기서 더 지나가면요, 여기 무릎에 관절염이 생겨가지고 여기 물이 차 있습니다.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병은 약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뭐 신경이 들어왔다, 심장에 들어왔다 하면은 좀 아무래도 좀 다급하니까 약을 잡수시는 것보다는 이때는 정맥 주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여기 그 로세핀이라는 약은 뭐 제들이 그 내막염 또는 폐염, 뭐 신우염 이렇게 쓰는 아주 강력한 항생제인데 이것을 2g 이렇게 최고양을 갖다가 하루에 한 번씩 정맥 주사를 해가지고 2주 뭐 한 달 동안을 맞아야 돼요. 그러나 그 뭐 피부에 그 타겟 모양이 있으면요 이렇게까지는 필요 없고 이 도악시사이클린을 아침에 하나 저녁에 하나 그래서 한 2주 정도 먹을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예방은요, 이 양반처럼 옷을 그 하얀색이나 노란색을 입으면은 진드기가 더 잘 보입니다. 근데 어떤 분은 나는 왜 그렇게 진드기가 잘 붙느냐고. 그런데 그분은 노란 바지를 입었습니다. 그러니까 검은 바지를 입으면 잘 보이질 않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그 이 바지를 갖다가 양말 속에다가 집어넣으면 더 안전합니다. 그리고 인섹트 리펠런트 이런 모기약을 갖다가 뿌리면 좋고, 또 하나 좋은 거는요, 이 진드기가 착상을 하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뭐 골프장에서 골프만 치고 신경 쓰지 말고 집에 와서 잘 불 켜놓고 보면 됩니다. 근데 많은 분들이 와서 피검사를 해봅시다, 병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. 피검사에 나오려면요, 이 병이 이 피 속으로 들어와서 전체적으로 퍼지고, 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균은
면역기관을 교미하기 피하는 재주가 있기 때문에 금방 생기질 않습니다. 그러니까 두 달 내지 석 달 있어야지 피검사에 나오는데, 그러니까 만약에 피부에서 그 타겟 모양이 나왔을 때는 피검사를 해도 나오질 않습니다. 그리고 또 이렇게 그 라임병에 걸려가지고 치료를 받으신 분은 면역이 생깁니다. 그런데 어떤 분은요, 이 치료를 갖다가 좀 빨리 하면 이 병균은 면역기관을 갖다가 교묘하게 그 피해 당기는 재주가 있기 때문에 항체가 생기기 전에 이 약을 써서 없어졌으면은 또 면역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. 테이크홈 메시지입니다. 첫째, 그 진드기가 그 살 속에 이렇게 붙어 있어도 그것이 디어틱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닥틱도 있고 그 론스타틱도 있습니다. 두 번째는 이 진드기가 그 병균을 가지고 있으라는 법은 없습니다. 뭐 대충 통계를 보면 한 10% 정도가 병균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. 세 번째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진드기가 착상하는 데는 24시간이라는 시간이 걸리니까 아직도 붙어 있어도 세균을 통과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. 그러나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통통하게 불어 있으면요, 이건 24시간은 훨씬 넘었습니다. 그리고 또 설령 세균이 돌았다고 해서 반드시 살라는 법은 없습니다. 그러니까 씨를 뿌렸다고 해서 싹이 트라는 법은 없습니다.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약이 있습니다. 항생제로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. 네, 그러니까 라임병은 흔치 않습니다. 그런데 그 치료를 안고 방치해두면은 뇌로 들어가고 심장으로 들어가는 화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. 네,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럼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